네, 안녕하세요. 주식 국가대표 신현식입니다. 오늘 이제 와우넷 공개 방송은 유튜브 오늘 이제 9시에 21시에 공개 방송이 예정인데요. 네, 이건 유튜브 방송을 올리면서 대신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핫한 거좀 먼저 볼게요.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네. 녹십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가장 핫한데요. 녹십자에 대해서 좀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 시장 이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녹십자 좀 먼저 볼게요. 녹십자는 제가 이제 딱그좀 약간은 좀 운이 좋아서 지금 녹십자가 좀 올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녹십자는 그 와우네 한국경제TV 방송에서 3분기 실적주로 해서 가지고 나왔던 주식이에요. 네, 한국경제TV에서 3분기 실적인데 그냥 실적이 아니고요. 사상 최고 실적주. 네. 사상 최고 실적주로 녹십자를 좀 갖고 나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첫 번째 상승했던 때 이제 제가 이제 갖고 나왔을 적이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였어요. 이때, 예, 이날이었죠. 이날이 10월 21일이었고요. 한번 지금 한번 뉴스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이날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네, 여기 보면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여기 보시면 나오죠? 5대 재확산의 3분기 실적 부분인데, 이 녹십자가 실적이 무지하게 사상 최고치 실적 발표 기대감. 그래서 이날도 보면 뉴스에 보시면, 호실적 기대감이에요. 네. 그리고 또 3월 10월 23일 날 10월 23일 날 보면 네, 녹십자 양매수 좀 들어왔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때는 실적 때문에 좀 움직였다가 이제 어떤 양상으로 지금 가냐면 이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은 10월 20일 날 이미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 요인은 이겁니다. 네, 이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코로나가 아니죠. 네, 독감 백신. 네, 우리가 이제 독감 백신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녹십자하고 일약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하고 독감하고 이제 같은 증상이 올수 있어서 지금 미리 독감 백신을 좀 맞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감 백신 수혜주로, 예,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그래서 녹십자는 첫 번째,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독감 백신. 근데 또 하나가 더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뉴스가 좀 나왔죠.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 뉴스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19 백신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모더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화이자. 근데 여기서 기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더나는, 네, 10월 셋째 주, 그냥 외우셔야 돼요. 10월 셋째 주에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오늘 장 끝나고 뉴스 나왔죠? 이거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화이자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뉴스가 나왔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위탁 생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모멘텀. 그러니까 녹십자는 코로나19 위탁 생산 CMO라고 합니다. CMO. 이게 이제 관련해서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했어요.
보시면 독감 백신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3분기 사상 최대, 4분기 지금 이 코로나 이 독감 백신에 대한 부분 실적은 4분기 반영도 되겠죠? 그 좋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위탁 생산 수주 모멘텀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녹십자는 2021년 전염병 예방혁신연합회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마지막 공정 위탁 생산업체로 참여한다. 네. 이 금액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2조 5천억. 요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면, 자, CMO 기대감이 커졌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3일날이요, 3일날. 오전에, 오늘이죠, 3일날. 이 도주당 1달러에서 2달러 남긴다. 800도주입니다, 800도주. 그러면, 800이니까 8324. 뭐 2조 4천억.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엄청난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또 모멘텀이 이제 GC 녹십자. 혈장 치료제. 요게 이제 연말에 좀 나올 수도 있죠. 혈장 치료제. 네. 그 다음에 스페인 바이오 파브리와 10억 도주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CMO 체결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네, 요, 얘네들도 계약을 했죠. 네. 그러니까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이제 SK 케미칼. 네, SK 케미칼이 이제 요 수혜주겠죠. 그래서 녹십자는 내년 3월 달부터 2020년 5월까지 치료제와 그 자체 개발 CG 녹십자에서 이제 혈장 치료제도 있고요. 네, 백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근데 이 보면 영업이익이 1조가 불가능하지 않을 거다. 1조. 네, 장난 아니죠. 자, 1조면 우리가 자, 1조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녹십자가 1년 매출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원 후반대. 네. 그 영업이익은 지금 400억대예요. 그죠? 이게 3분기부터 4분기에 이제 대폭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금성 자산이 1200억입니다. 그죠? 무지하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저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백신하고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백신, 치료제, 그 다음 내년에 영업이익 1조면 이제 매출액, 1년 매출액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건데 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일단은 매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 요 정도 25만원 선에 반영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더라도 좀 눌렸다가 할 거예요. 지금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녹십자는 일단 보유 물량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한 40만원 정도. 네. 거기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녹십자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백신 나와주면 이제 뭐가 못 가요? 진단키트 못 간다고 그랬죠? 네, 진단키트. 오늘 이제 뉴스 나왔습니다. 독감하고 코로나19하고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감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지금 허용을 했죠. 그래서 요 관련주들은 내일 한번 올라올 때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하신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캐몬. 네, 캐몬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네,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죠. 캠은 많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같네요, 그죠? 제가 이제 요거 어저께 말씀드렸죠. 네. 백신 관련주 캐모나하고 이제 바이넥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캐모나하고 바이넥스, 그죠? 바이넥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한 33만 2천 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제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지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0포인트 코스닥. 800포인트는 올해 최저점. 최저점이에요. 그죠? 주식 홀딩 하시고 사야 돼, 매수. 그, 못 올라간 업종 중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바뀔 수 있는 업종이, 그런 업종이 뭐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백신 나와주면 이제, 비대면. 이 아니고 이제 대면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대면 관련주 사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이슈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하겠다. 네, 유지하겠다. 이제 주가가 이것 때문에 코스닥이 870에서 주가 조정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좀 악재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올라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좀 이따가 제가 차트 원수 말씀드릴 건데, 매도하시면 안 돼요. 이제 죽기 살기로 끌고 가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네. 870이 갈지 900이 갈지 몰라요, 이제부터는. 네. 네. 그리고 그 연말에 되게 되면 이제 뭐 소비 시즌도 돌입하기 때문에 다 좋아집니다. 실적 부분이 다 개선될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건설기계 다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20일 동안 좀 힘들었다 하면, 이제는 무조건 홀딩하면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코스닥의 가장 큰 악재인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으로 유지가 된다. 네, 요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 컴퍼니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 개발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지금 전기차 쪽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EU예요, EU. EU가 한30%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4%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50%. 그 다음에 EU가 30%예요. 미국이 14%입니다. 그래서 누가? 테슬라가 네, 상하이, 그,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공장을 졌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14%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네, 지금 여러분들 2차 전지가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2차 전지예요. 네, 자율주행도 맞긴 한데 단가가 센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에서 이제 3세대 배터리 기술이 이제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한번 충전에 800km 이상 가는 거, 3세대 배터리. 근데 미래 컴퍼니가 이거를 양산 기술을 개발했다. 이거는 뭐 상한가 갈 재료예요. 대주전자 재료. 네, 대주전자 재료 미래 컴퍼니. 근데 미래 컴퍼니가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지금 전체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전기차가 판매 비중이 크지 않은데, 이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2000, 몇 년도까지, 2025년인가 2030년까지 규제를 통해서, 디젤이나 가솔린 차에, 판매 대수를 줄이고 전기차 쪽을 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예요. 뭐, 디젤 차가 이제 2025년 정도 되면 디젤이나 가솔린 차량은 네, 벌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때문에. 근데 중국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에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전기차 쪽에서의 이 점유율을 늘리려고 합니다. 네, 활성화, 전기차 활성화를 시키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네,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배터리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뭐 향후에는 이제 뻔해요. 눈에 보입니다. 배터리가 이제 모질라서 차를 못 만드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네,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이제 못 따라가니까 올라가죠, 당연히 가격이. 그래서 전기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 쪽에서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쪽, 네, 이쪽에서의 성장성 큽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미래 컴퍼니는 장 끝나고 이 뉴스가 나왔어요. 내일 요거 급등하겠죠. 네, 엄청난 제가 봤을 땐큰 재료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게 되면, 자, 미래 컴퍼니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셀 제조 장비 연구 과제에 기술을 이제 본격화한다. 그죠? 지금 보면 자, CIS도 여기 포함되잖아요. 예. 그러면 미래 컴퍼니 올라갈 거고 내일 CIS 올라갈 거죠. 그죠? 네. CIS도 올라갑니다. 그럼 내일 2차 전지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컨소시엄을 6월부터 해서 전고체를 배터리 연구를 시작한다. 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 컴퍼니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의 이 배터리 연구 과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는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성장성이 커질 수 있겠죠. 네, 이게 회사가 얘기한 대로 비전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요 CIS도 내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4 상용화 차값 인하 이 차값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한가요? 이게 배터리 가격이 하락해야 돼요. 근데 배터리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락하기 힘들어요. 2025년까지 차값 1,000만 원 인하하고 2027년에 세계 최초 레벨 4를 사용한다. 이거는 세계 최초 레벨 4를 생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금 FSD 베타 버전을 미국에서 했죠. 그리고 이게 세계 최초라기보다는 뭐 지금 웨이모가 로봇 택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레벨 5인데 뭐 그래서 레벨 4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테슬라하고의 격차가 지금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하고 격차가 이제 최소 3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엔비디아하고 같이 통해서 자율주행을 연구를 했다가 테슬라가 혼자 이제 독립적으로 네. 엔비디아가 대단한 회사죠.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대단한 회사인데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전용 칩을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갖고 있는 자율주행 그 칩과 테슬라가 만들고 삼성에서 이 칩을 생산,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그 칩이 자율주행 칩이
속력, 그 속도는 2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금 많이 좀 뒤처진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00만 원을 인하하겠다. 뭐 이거 뭐 좋은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먼 얘기. 네.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있고요. 미래차. 그러면 이제 요두수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보다도 이제 앞으로 현대차가 어떻게 하겠다. 레벨 뭐4 어쩌고 2000 지금 보시면 2024년에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 라이다를 쓰는 건 웨이모입니다. 웨이모가 이제 가장 그 선두 그룹에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는 테슬라하고 모빌아이예요. 네, 모빌아이. 근데 아마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이제 모빌아이의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아마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요런 뉴스보다도 뭐 자율주행이 어떻게 1,000만 원 인하하고 자율주행을 레벨 4로 하겠다라기보다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이고 아 이게 좀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순서가 좀 잘못돼서 네 순서 잘못해서 요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내년 1월에 코로나 백신 생산한다.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스트라 1월달 이탁 생산. 네. 그죠? 그리고 또 모더나도 예, 하고 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죠? 자, 요거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 1월달에 국내에서 허가가 될 전망이다. 그 어느 정도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이 나왔단 얘기네요, 아직. 뭐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2월에 3상 중간별 결과 1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되면 이제 SK 사이언스에 위탁 생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녹십자가 좀 먼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CG 녹십자 네, 혈장 치료제. 그다음에 요거 보시면 CG 녹십자도 우황병풍에 접종할 수 있는 뭐 위탁 생산 체결했다.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아 이거네요 이거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2025년까지 신차 20% 전기차로 한대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5G 그다음에 전기차, 네, 전기차가 제일 큽니다. 성장성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 관련 주식들을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2025년까지는 전체 신차 판매 20%를 전기차로 한대죠.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인데, 잠깐만요. 네, 이겁니다, 이거. 네, 이 회사 잘 봐야 돼요. 유니테크노. 네, 삼성 SDI와 현대차 3차 배터리. 네. 이게 아직 포함이 안 됐는데, 예, 포함되면 유니테크노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보면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가장 핫한 걸 갖고 가서 지금 제가 오늘 핫한 이슈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025년까지 신차 판매 20%를 전기차로 하게 되면 배터리 수요 늘어나겠죠? 그리고,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 삼성 SDI하고, 현대하고, 네. 그 유니테크노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재용, 정의선, 회동. 삼성 SDI, 현대차 수주 유력. 이 수주가 되면, 유니테크노가 손해봐. 미리미리 사놓으셔야 돼,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CG 녹십자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것도 중요해요.
대권 주자 이재명, 이좀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 60대, 70대 빼전 연령 중에서 이낙연보다 앞선다. 예, 앞선다잖아요. 그죠? 예. 지금 공동 1위를 기록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낙연 총리를 눌렀습니다. 지금 보시면 21.5예요. 네. 단독 1위는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낙연 관련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말씀, 단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1. 전기차가 성장성이 가장 크다. 그 2차 전지죠. 유니 테크노 삼성 SDI하고 현대차 수주시 네, 현대차의 납품 공급시 SDI SDI 납품시 유니 테크노가 급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전고체 파트리 미래나노텍 그죠? 아, 미래 컴퍼니였네요. 미래 컴퍼니. 그죠? CIS, 그죠? 주관사로 CIS. 요거 이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관련주. 이런 거 보셔야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십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녹십자는 단기 차익. 그죠? 그래서 요런 섹터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엔터 중국주 이거는 11월 중순 이후에 상승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지수 한번 좀 볼게요. 되게 지금은 이제 뭐못 먹어도 꼬예요. 못 먹어도 꼬. 자, 이거 돌파 못할까요? 이거 돌파합니다. 이거. 예, 악재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 빠졌던 악재 해결됐으니까 요 정도는 올라올 거예요. 870선 이상. 그냥 저는 900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섣불리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강력하게 보유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네. 강력하게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자, 오늘 지금 보면, 오늘 추천법 보세요. 추천법. 삼진 L&D. 아남전자 잡혔죠? 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삼진 L&D 아남전자. 한번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네. 삼진 L&D. 보시면, 자, 시가 잡혔죠? 급등했습니다. 이거 뭐 주도주 다 잡아요. 그죠? 아남전자. 아남전자도 여기서 이렇게 좀 빠졌지만 올라왔죠? 아남전자는 제가 오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추천봇에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추천봇은 이렇게 이제 종목 추천, 이렇게 이제 검증 결과에 따라서 추천이 나와요. 자, 내일은 뭘 해야 되냐면요. 내일 추천봇은 CG 원두 번째 주식 그 다음에 CM 그 다음에 531011이에요. 요거 하면 됩니다. 네.